지기네. 해요. 안녕하세요. 부산 기장에 나와 있는 코브TV 리포터 이시우입니다. 고향 부산의 여로와 같은 성원을 받으며 경기를 치르고 있는 소감이 어떤지. 오랜만에 부산 내려와가지고 시합을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놀랬고. 네, 챙겨보고 말씀하세요. 저보다 천안현대 이시우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아닙니다. 세상이 못 따라가죠. 고향에 온 만큼 부산으로 이행시 부탁드립니다. 부산 사나이. 산. 산으로 가다. 미안. 오케이. 그만할까요? 죄송합니다. 그만하시죠. 오늘의 쇼맨십이 되게 좋던데 준비한 건가요, 오늘? 아, 어제 현대캐피탈 팀 하는 거 보고 저희도 이제 거기에 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연습 좀 했습니다. 저희한테 안 되던데요. 오늘 조재성이 뽑은 베스트 퍼포먼스는 누구인지 본인 포함해서. 강태요. 강태요? 아, 뛰어다니는 모습이 아주 그냥 야생마 같죠? 네,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코보TV 커피 사주기로 한 코보TV 리포터 조재성입니다. 네. 오늘 배구 꿈나무들의 응원을 엄청 받으셨는데 기분이 어떤가요? 이시우 선수? 아까 같이 응원해줬던 아이들이 근데 되게 저희 응원 되게 열심히 해줘서 좋았는데 계속 이제 응원이 바뀌더라고요. 재성이 응원 엄청 열심히 했다가 저 했다가 근데 뭐 열정이 되게 넘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보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홈 버프가 있으니까. 아, 홈 버프. 네. 부산 버프. 응원해준 배구 꿈나무들에게 나처럼 되려면 이렇게 해라고 조언을 해주세요. 제가 감히 조언을, 저희 팀은 뭐 열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까 보니까 열정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열정으로 하면은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열정 가지고 하면은 저보다 더 훌륭한 선수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열정 이시우. 네, 좋습니다. 리그 때는 올스타전 말고는 이렇게 함께 즐기기 어렵잖아요. 만약 리그 때도 팬들과 이렇게 거리낌 없이 즐기며 경기를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경기 때도 이렇게 많은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나온다면은 더 대구에 관심이 많이 올 테고 또 선수들한테도 좋고 모든 게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다들 경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시즌 때 재성이와 함께 스타트를 끊어서 많은 퍼포먼스를 통해서 관심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제로 같이 하게 됐네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비영고지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제 응원 소리가 들리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아요. 저는 부산에서 경기를 처음 해보거든요. 근데 처음인가요? 아, 저는 많이 해봤죠. 고등학교 때. 중고등. 근데 이렇게 많은 관중이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저 관중분들도 많이 와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경기가 많이 있어서 뭐 부산에서도 많은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시우, 조재성의 인터뷰 캠 많이 봐주시고 코보TV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인터뷰 캠. 인터뷰 캠. 아, 너 때문에 긴장되잖아.